옛날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제이슨이랑 같이. 근데 똑똑하고 센스 있고 괜찮아. 현이랑 결혼한다라고 그랬을 때 어? 아 역시 제이슨이 보는 눈이 있다. 어? 왜냐면 잘못됐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판단 오류지. 왜냐면 홍현이는 우량주예요. 우량주. 우량주. 저평가된 우량주. 인성도 좋고. 네, 저평가된 우량주고 내가 보니까 인생이 뭔가 나한테 그 부족했던 기운이나 뭐 운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맞게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. 짝을 만난 거야.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게 지금 엄청 잘 되잖아. 네. 그치? 많이 좋아해주고. 그러니까 제이슨도 제대로 본 거고 사람을. 홍현이도 제대로 본 거고. 재승이 그러니까 둘이... 만나려고 그렇지. 오래 걸린 거야. 남편은 운동 좋아해? 스킨스쿠버. 걔도 얼굴에는 동적인 운동은 없어요. 땀 흘리고 그런 건 없고. 아니 요즘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면 둘이 마스크 쓰고 산책해서 동네 좀 산책하고 만보 걸으면 살 빠진다고. 아니 무조건 두 분 안 걸으시잖아요. 난 많이 걸지. 나는 아니 우린 걸어. 나는 많이 걸어. 웬만한 데는 좀 내가 이제 걸어가 다닌다고 노력을 하지. 근데 너무 티날 것 같아. 아니 근데 나한테 신경 안 칼로리 이걸로 엄청 많아. 아, 신경 안 쓰고 말한 양이 작년에 김구라를 이겼더라고. 말씀이 되게 많으시다. 말양이 10년 만에 깨진 기록이야. 김구라 이겼어 말한 양이. 나중에 꿈이 뭐야? 저는 이제 개그우먼이랑 이제 아 요즘 신여성 할게 우리가 이제 성인용품샵을 한번 해보자. 성인용품샵을 하려고 했다고? 예. 근데 물건을 김영희 씨가 시켰는데 다 잘못된 걸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9년째 솔로잖아요. 어쨌든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 어쨌든. 그래서 못했어요. 그랬는데. 나중에 이제 제이슨 씨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부가 하는 어떤 그런 스토어를 하면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. 아,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이제 한 사용, 10년 후에 사용 후기 10년, 20년 후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. 사용 그럴 수 있지. 지금은 이제 못하고 신혼 즐기고 그쵸? 방송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. 그러면서 또 부부가 같이 모으는 재미 있잖아. 예. 그래서 그 꿈을 좀 키워서 뭐 계속 그게 좋은 거지. 어, 이 룰렛점은 봐봐. 마음을 다 담아. 어, 볼링이고. 자. 룰렛아, 룰렛아. 그 답을 줘라. 줘라! 11번. 11번이에요, 이게? 어우. 야, 이거 전보러 온 사람한테. 안 좋은 거. 전 보러 온 사람한테 안 좋은 거. 인생은 결국 인생은 결국 아니 지금 부부 얘기 한참 하고 왔는데 인생이 없는 거야? 무슨 어떻게 인생이요? 아니 이제 선녀가 뽑는 건 다 혼자 되는 걸 많이